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八野でございます。今回はザマーズのメタバースアプリがいよいよねできましたということで、メローという名前のねアプリになるようです。はい。で、最初のね、オフィシャル、クローズドベータテストということで9月19日からね始まっていますので、ぜひねまだやってない方、はい、やってみ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はい。その前にね、毎日のオーバープロトコルのクイズの回答ですけれども、今朝の私のクイズの回答はバーンと、ね、いうことで選びましたので、はい、こちらね参考に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オーバープロトコルまでやってない方ね、こちらの QR コード読んでいただいてアプリダウンロードして始め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詳しい遊び方こちらの動画で解説してますので参照してください。はい。それではね、ザマーズのメタバースアプリメローがねできたということで、そちらの情報を伝えていきますけれども、今日がその日だ、メローを探索する準備はできていますかということで、7万以上の MRST 商品をお見逃しなくと、はい、いうことで、セカンドクローズドベータテストで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こちらのねノーションのところに、はい、詳しい情報が載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い、参考に開いていますけれども、メローの CBT ナンバーワンガイドということ で、こちらの方、下の方にね見ていくと、こんな感じで、メタバースのこの創業者の方が、お話ししていますので、今日はねこの動画を、まあ、日本語字幕付きでこの後流しますので、参照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제가이전에게임회사를오래다니면서느낀건게임은역시나재밌어야한다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개발하는것도재미를가장강조하고있고재미속에서소셜기능을즐기기만하더라도실제로가치가있는토큰재화를획득할수있다라는개념이가장포인트가아닐까싶습니다세상은빠르게변하고메타버스세상또한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사람들에게있어서올수밖에없는환경이라고생각합니다모두메타버스를하게된다면가장큰강점은그중에서가장어떤게재밌느냐가되겠죠재미를추구하는게임세상을만들고싶습니다2개월전에서버과부하기능테스트를할겸저희가발행한사장님 NFT 공개였는데그리고다른유저분들과함께하는공개테스트였습니다총6일간매일3시간씩짧은시간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약1200명이상의유저분들과함께저희가재미있게플레이를했습니다그때는단순서버기능테스트였어서실제로저희는어떻게플레이를했는지그리고메타버스에서건물을어떻게플레이할수있는지보면기능들이추가되지않은상태에서기존유저분들이지금도계속해서저희기업의메타버스에대한궁금증이있으신상태일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준비중인몇개월뒤의 CBT 그리고 OBT 등본격적으로나오는테스트플레이단계에서는
로블록스 게임 속에서 게임 머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상에서 채굴할 수 있는 자체 발급하는 코인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들 메타버스 게임의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데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희 기업의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시킨 메타버스입니다. 보통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캐릭터, 흔히 말하는 현질이라고 하는 현금을 투자하고 더 좋은 캐릭터와 좋은 무기를 얻고 현질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그만두게 되면 내 아이템들은 아까운 것이지 얘는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있어요. 혹은 명예로만 남는 것을 완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상의 모든 기록이 많고 원한다면 아이템을 인벤토리에서 NFT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게임사들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키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도전하신다면 아마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의 아이템을 새로 시작하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을 게임 플랫폼은 화성을 배경으로 한 메타버스입니다. 거울 세계, 즉 화성 이주 계획의 가상 현실판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으로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처럼 들려서 물, 기후 변화, 지형적 지층이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화성으로 지구는 체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해 나가는 컨셉을 잡아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실현을, 또 다른 세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메타버스는 흔히들 떠올리기 쉬운 화성에 대한 차갑고 무섭고 황폐한 이미지 대신 따뜻하고 친구 같고 고향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고 파스텔 톤의 귀엽고 특징이 넘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시기를 굉장히 단축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콘서트가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치열한 티켓팅을 하고 가서도 많은 인원으로 인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라면 더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사고 걱정도 없고 더 많은 인원들이 쾌적한 본인의 공간에서 유명한 글로벌 가수들의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도 CBT 이후에는 메타버스 내에서 다수 콘서트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때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참석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용자들과 이동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를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토큰 생태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게임과 이커머스, 공연과 원격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소셜게임 모두 아우르는 블록체인 생태계까지 연결된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이 메타버스. 저도 이 프로젝트에 당장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가 모두에게 친숙한 기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いつも動画を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動画が良かったよ、ためになったよ、役に立ったよという方はいいねボタンをお願いします。またこのチャンネルでは無料でもらえる暗号通貨情報をお伝えしていますので、ぜひ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